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마치 썩은 고목이 쓰러지듯 건물이 무너진 원인과 관련해서 일단 무리한 철거 작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꼭대기층인 5층이 아니라 중간층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됐고 사고 당시 현장엔 감리 책임자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현장에 오선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붕괴 사고가 나기 2시간 전쯤 5층 건물 뒤쪽 흙더미 위로 굴삭기가 올라갑니다. 흙더미는 건물 뒤쪽에 3층 높이로 쌓여 있고 굴삭기가 건물 중간층을 뜯어냅니다. 건물은 옆에 부분은 뜯겨져 있고 앞에 부분은 그대로 있고 내고된 굉장히 시공사는 당초 건물 5층부터 철거하겠다며 지자체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자체는 철거를 진행한 시공사가 해체 계획서와 달리 건물 중간층인 2, 3층부터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넘어지는 내용이나 저희도 추정하는 부분인데 밑에서 철거를 시행했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거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붕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합니다. 통상적으로 뭐 중간층 정도나 하부층을 기둥을 갖다가 건들게 되면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거든요. 지금 그렇게 파먹다가 이제 벽체만 남겨놓은 거예요. 건물 붕괴 당시 현장에는 안전을 관리해야 할 감리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공사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초반에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상주 감리로 계약. 지자체는 시공사와 감리 책임자를 이번 주 안에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